3분만 괜히 진동 온 것 같고 괜히 한번 화면 켜보고 괜히 인스타 한번 들어가 보고 스토리 싹 훑어본 다음 다 봤던 거지만 괜히 내려보고 혹시 본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은 각각 2010년 3월과 10월에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는 각각 2007년과 2010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는 출시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뇌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의 3분만 책 인스타 브레인입니다. 3분만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을 처음 개발한 저스틴 로젠스타인은 정작 자신은 페이스북 사용 자체를 자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패드 개발에 참여한 애플의 토니 파델 역시 아이들은 핸드폰을 빼앗기면 몸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낀다며 비슷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도 자녀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그들은 왜 이 변화를 만든 선구자이면서도 거리를 두고 있는 걸까요? 3분만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에너지와 의욕을 느끼게 하죠. 때문에 알람이 울리면 새로운 정보로 판단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알람이 너무 많이 울린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에 SNS 댓글 좋아요에 유튜브에 쇼핑 앱까지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람에 도파민도 함께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3분만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과도한 양의 도파민에 적응해버린 사람은 에너지와 의욕을 느끼려면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더 자주 알람을 확인하려는 충동과 더 자극적인 사건을 찾게 되죠. 결국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은 뇌에 자잘한 도파민 주사를 수시로 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016년 발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2600번 터치한다고 하니 우리의 뇌구조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변형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분만 저자는 인스타브레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날 잡고 직접 확인해서 객관적인 상태를 인식하고 도파민 분비를 줄이기 위해 색채가 없는 흑백톤으로 화면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흑백으로 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시간을 확인해보고 조금씩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3분만이었습니다.